네,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입니다. 난데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갖고 싸웁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씹었느니 어땠느니 하면서 싸웁니다. 부끄럽습니다. 연판장을 돌린다, 윤리위에 회부한다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에서 누군가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고전적 수법입니다. 그 버릇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저희 개혁신당 정당대회에서도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희가 싸웠던 주제는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도체 보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지방소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집권을 위해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망해가는 집안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같은 것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저러다가 망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연장해보겠다고 백골단, 땃, 벌떼와 같은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자기 당을 협박하던 풍경입니다. 한동훈 후보 말대로 구태정치 극복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자유당은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이번 문자 파동은 2024년 용산 정치 파동이라 불러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영국에서는 공구상 아들이 정권 1인자가 되었습니다. 16세에 출산한 돌봄 근로자 출신이 부총리가 되고 흑인 영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 법대에 입학했던 사람이 외무장관이 되었습니다. 흑수저 내각이라고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법대 나온 엘리트 판사 검사 출신들끼리 영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갖고 싸우는 중입니다. 이러니 국민이 국민의힘에 혀를 차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정신 나갔다는 관용어도 아깝습니다. 그냥 해체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에게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경북경찰청은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병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미래는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제안이 그렇게 중요했고 그 메시지를 소위 일십한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중요했다면 왜 지금은 사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용 사과는 그렇게 중요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사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당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총선에 참패하고 전당대회를 하면서도 당대표 후보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용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되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도 강하다는데 대통령실도 이번 기회에 디올백의 위치와 현황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국회 운영위원인 제가 언제든 대통령실로 현장 실사를 가서 확인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 테러리스트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신속하게 불러주십시오. 대통령실 조속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사과 제안 메시지를 전대 개입 용어로만 쓰지 말고 사과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천하용인 팀은 각 권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 현안들을 연설의 주제로 삼았었습니다. 제주공항 아래 묻힌 4.3 희생자의 명예, 보수정당이 극복해야 할 지역주의 과제,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교통문제 등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민생과 맞닿아 있는 현안을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민생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어젠다가 고작 문자 일십이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민생의 문제는 제쳐두고 시덥잖은 영부인의 문자 내전으로 당과 정부, 당 내의 의원들이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자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풍경입니다. 그뿐입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단골 메뉴인 연판장 메뉴도 또 나왔습니다. 초선, 재선, 다선 할 것 없이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사라면 누구든지 집단 린치를 가하는 정당, 이참에 국민의힘을 연판장당이라고 개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독한 총선 참패에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연판장 정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연판장을 돌렸던 주축 의원들이 대거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연판장을 돌려 당내 주요 인사들의 출마를 제지하고 나락을 보내려고 했던 것부터 사과하셔야 연판장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국민의힘은 패망의 지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무엇을 얻고 국민들과 당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말의 변화도 일말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정당, 여당,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상입니다.